광주시가 서울대 전남대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서울대 전남대는 지난 26일 서울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등 AI 분야 연구개발과 기술 인력 교류,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공간적으로 떨어진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제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 만드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 광주시와 양 대학은 교육 기술 인력 교류, 저비용 고성능 고전력 효율에 새로운 AI 클라우드 연구 개발 및 상용화에 협력하고 서울대의 광주시와 전남대가 주축이 된 AI 거점 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AI에 이은 미래 첨단 산업 창출을 위해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과학 분야 및 산업에 폭넓게 활용되는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광주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